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욱 그 저기 강아지 전도사님, 그 저 강아지 훈련사님. 네. 전도사님이 아니죠. 지금 오늘 가장 핫해요. 강영욱. 제가 어제 이걸 다뤘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어제까지는 중립기어를 이렇게 달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고, 예. 무슨 일이에요? 이게 지금 처음부터 타임라인 순서대로 한번 좀 쓱 봤으면 좋겠는데, 이게 지금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아우, 뭐 이렇게 많아요. 강영욱, 저기, 훈련사님에게 다들 너무 관심들이 많으신 것 같아. 타임라인이 많이 꼬였어요. 요 때죠? 5월 18일? 요 때부터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자, 간단하게 빠르게 훑고 넘어가 볼게요. 보듬 컴퍼니, 주식회사. 예, 네, 서비스업 1.7. 왜 이렇게 됐을까요? 갑자기? 6월 30일 마지막으로 반려견 교육 서비스를 전면 종료하게 됐습니다. 요게 저 한 해 매출이 20억 정도가 되는 곳이었는데 왜 요걸 이제 보듬 교육 서비스를 종료를 하는 건지. 그죠? 이 회사의 경영진은 대표와 이사 두 명이고 그들은 부부다. 이 회사의 장점은 강아지를 볼 수 있다. 시골에 있어서 공기가 좋다. 이외엔 없다. 기분이 태도가 되는 회사. 데이터에 근거한 합리적 이성적 판단이 아닌 무근본 감성적 판단으로 회사의 중대사를 처리함. 직원들이 회사의 현 상황에 맞는 최선의 제안을 해도 받아들이질 않음. 이상한 방향으로만 리딩해서 다 말아먹음. 직원들 급여는 이제 최저 임금 수준으로 준다. 주는 돈이 아깝다고 직원 앞에서도 얘기함. 주는 돈이 아깝다. 정시 출퇴근하면 싫어함. 근무 시간 외 휴일에도 근무해야 좋아함. 물론 보수도 없고 자발적 근무를 해야 된다. CCTV 곳곳에 설치 후 감시를 한다. 너무 심해서 직원이 아니라 죄수가 된 느낌이다. 직원들끼리 대화한 사내 메신저를 내역을 모두 검열한다. 이미 퇴사한 직원들과 있었던 이슈를 현재 직원들에게 투사한다. 입사하자마자 영문도 모른 채 불신의 대상이 돼. 내가 어제 오시를 했어야 됐어. 내가 어제 오시를 했었으면 약간 선구자 느낌으로 됐을 텐데. 나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 아니 여러분, 강영욱 씨가 할 짓거리 없어가지고 여기저기 섭외도 엄청 많고 방송도 많이 하시는 분인데 뭐 할 짓거리 없이 직원들 CCTV 감시하면서 직원 한 명 한 명 괴롭히고 그러게 하겠어요? 이 사람의 좀 뭔가 저 피해의식이 아닐까요? 나는 이런 얘기를 어제 사실 하고 싶었었거든. 근데 그러면 또 네가 뭘 한다고 또 이렇게 사람 또 이렇게 조용하게끔 만드는 그런 또 그런 분위기가 또 있어. 근데 내가 앞으로는 소신 발언을 좀 해야겠구만. 나 어제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어제 그 얘기했었으면 야, 코트님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잘 봐요? 선구안이 좀 있으신 것 같아. 우리 코트님은. 아, 우리 코트님은 가만 보니까 좀 저 통찰력이 좀 깊으신 분이구만. 예? 앞으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잘 흘러가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걸 잘 알 수가 있죠? 코트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네. 이런 칭찬을 들었을 텐데. 그러니까 어제 그걸 내가 했었으면 해안이 좀 있으시네. 이런 얘기 들었을 텐데. 경영진에게 바라는 점. 일단 다 뭐 다들 알고 계실 거고 그냥 치웁시다. 나는 이 얘기하고 싶어. JTBC 사건 반장. 이 사람들 진짜 미친 것 같아. 예. 그냥, 솔직하게 말해서, 유튜브에, 나 JTB 사건 반장 봤던 내용이, 시청 내역이 있을 거예요. 아니, 진짜, 레카랑, 사이버 레카랑, 별반 차이가 없어. 그래도 어느 정도, 뭐라 그러죠, 전문 용어로? 뉴스에서 공영방송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라면 그래도 나름대로 공신력이라기보다는 좀 더 뭔가 더 교양이고 공정성 분별력 그렇죠. 예.
그런 거를 할 텐데, 그런 걸 좀 지향을 하는 편이잖아. 그죠? 가십에 환장한 거를 넘어서서, 제가, 씨는 마음의 병을 얻었어. 자, 요거예요. 대통령으로 불리는 반려견 훈련사 강영우 혹시 저희가 이제 생긴 것 같다가는 뭐라고 하고 싶지 않은데 진짜 제가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은 기분이 좋겠냐 이거죠. 예, 이 마빈 박사 아저씨. 이 아저씨 나는 진짜 문제 많다고 생각해. 봐봐. 아 그제 어제 또 지금. 지금 사건이 이제 전환점을 맞이했는데 오늘까지 이렇게 사흘 동안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아니 말씀이 없습니다. 예, 저희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자 그런데 오늘 한 매체를 통해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자 입장 표명 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기미가 안 보입니다. 아직 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한 매체는 강형욱 씨가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등 각종 논란에 대해서 공식 입장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강 씨는 현재 구독자 209만 명을 보유한 유튜브를 운영 중인데요. 의혹 해명 창구로 평소 반려인들과 소통을 해온 유튜브 채널을 택한 걸로 보인다고 전해졌습니다. 4일째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는 강 씨가 어떤 해명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이게 딱 어저께 올라온 자료야. 자, 어떤 매체에서는 그 강영욱 씨의 침묵에 대해서 이런 봐봐, 이 뉴스 프로그램에서 다룬다는 있고요. 사람들이 한다는 짓 그리고 굉장히 편향적으로 보도하는 이 짓이 물론 송하윤 때는 거의 빼박이었고 중립기여가 의미가 없었죠. 송하윤과 김호중 같은 경우는 중립기여가 크게 의미가 없는 일들이라고 봐요. 근데 이번 강영욱 같은 경우를 똑같은 식으로 또 다뤘어요. 그게 뭐가 문제냐면 입장 표명이 늦어질수록 중립기여는 헐거워진다. 자 그런데 저희 제작진이요 박 변호사님. 네. 그제도 어제도 오늘도 계속 강영욱 씨 개인 폰으로 전화를 했는데 물론 이제 신호가 가고 안 받는 경우가 대다수였지만 통화 중인 경우도 있었어요. 네. 누군가와는 뭐 이렇게 연락을 한 것 같기도 한데 왜 이렇게 입을 닫고 있을까? 그렇습니다. 팬들, 누리꾼들도 왜 해명을 하지 않느냐라고 계속 얘기를 하면서 뭐 일부 댓글을 좀 소개해드리면 개판이라는 소식을 듣고 왔다라는 댓글도 있고요. 어쨌든 간에 해명을 해야 된다. 왜 해명을 안 하냐. 그러면 진짜 마음 놓고 못 돌아다닐 거다. 응원했던 사람으로서 안타깝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해명도 안 하고 영상도 안 내리네. 이런 글도 있고요. 또 반대로 용기를 내준 동료들한테 감사하다는 얘기도 있고요. 아니 어찌 한번 실드 치는 직원이 한 명도 없느냐. 이 얘기도 좀 비판하는 글로 여겨집니다. 자 이렇게 아무런 반응도 입장 표명도 없다 보니까 저희도 뭐 부득이하게 제보자들의 일방적인 주장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역시나 제발 사실이 아니었으면 하는 생각에 좀 마음이 불편하기도 하는데요. 자 그런데 또 다른 충격적인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음이 불편한데 마음이 불편하면은 이런 내용들도 좀 있는데요. 좀 더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중립적으로 본다면 말이죠. 뭐 이렇게 하면 되잖아. 아니. 그리고 막말로 얘기해서 그 올라온 댓글 중에 하나 그거 있잖아요. 그 강아지 강영우 그 대표님이 키우는 그 강아지에 대한 이야기. 예. 아니 어떻게 유튜브 영상에 올라온 댓글이 제보가 되냐? 아니 누가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하는 그 댓글이 제보가 될 수가 있나요? 그냥 누가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하는 그냥 네티즌들의 댓글 하나가 어떻게 제보냐고 그게 이 미친 인간들아. 아니 JTBC라는 곳에서 이렇게 하니까 나 진짜 도저히 뭐 가세현이랑 뭔 차이야. 레오에 대한 얘기인데
사실 그동안 강영욱 씨는 이 레오 남다른 애정을 공공연히 드러냈었죠. 자, 그 장면부터 보고 가시죠. 아, 근데 우리 레오가 관절이 되게 안 좋아요. 저 레오 가끔씩 제가 뭐 그 SNS 완전 하여튼 네, 나이가 많잖아요. 나이가 많잖아요. 그냥 저도 예전에 이 방송을 통해서 레오를 본 기억이 나는데 많은 사람들 많은 분들에게 이 강영욱 씨와 레오에 관한 어떤 서사가 네. 많이 알려졌잖아요. 네, 뭉클했었죠. 뭉클했었고 아 뭐 저 레오와의 관계까지 뭐 지어낸 거라고 이제는 정말 상상이 안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되게 뭔가 그 둘 관계가 애틋했습니다. 왜냐하면 강영욱 씨가 뭐 여러 마리의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데 이 레오가 아주 가장 특별한 그런 개였죠. 셰퍼트였는데 이 레오는 강영욱 씨가 20대 시절에 한 2년 반 동안 키웠다가 그때 월급도 너무 적고 그다음에 경제난도 너무 많고 이래서 다시 훈련소로 보내게 됐던 개인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몇 년 지나서 경제적으로 조금 이제 괜찮아져서 다시 입양하기 위해서 찾았는데 그때 레오는 이미 경찰견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7년 동안 부산의 과학수사대에서 경찰견으로 복무를 하다가 2019년에 은퇴하면서 강영욱 씨가 데리고 옵니다. 입양을 다시 하면서 그때 그 장면이 방송으로 소개돼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뭉클을 했어요. 지금 이제 14살인가 15살이 돼서 뭐 대소변도 잘 못 가리고 노안으로 뭐 관절도 아프고 이렇다고 하니까 주변에서 안락사를 권유하는데 나는 너무 레오한테 미안하고 빚도 다 못 갚아서 빨리 보내기가 어렵다 이렇게 밝혔었죠. 자, 그런데 저런 레오 관련해서 뭔가 좀 정말 믿기 힘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사실 뭐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일단은 강영욱 씨 유튜브에 직원으로 전 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댓글을 하나 남겼는데 그러니까 일단은 아직은 주장이라고 제가 먼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레오 마지막에 어떻게 떠나는지 다들 아시려나 모르겠다. 그렇게 무리해서 데려오고 이슈 만들더니 처참한 마지막이 아직도 실감이 안 난다. 저런 댓글을 남긴 거예요. 그러니까 한 누리꾼이 조기에 다시 댓글을 달아서 아, 저도 궁금했어요. 갑자기 죽었다고 하던데 이렇게 물으니까 그 이후에 댓글이 그렇습니다. 레오가 마지막에 거동을 못했다. 그때 근무하신 다른 직원분들 다 아실 텐데 더운 옥상에서 분변을 온몸에 묻힌 채 물도 못 마시고 방치돼 있다가 그대로 차 트렁크에 실려가 돌아오지 않았다. 지나던 직원들이 물을 조금씩 챙긴 게 전부였다. 직원들도 정들었던 레오인데 마지막 인사라도 했으면 좋았을 걸 이라고 답을 해서 재입양했던 저 레오 마지막에 강영욱 씨가 사실상 방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강영욱 씨가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입장 표명을 하실 때 좀 설명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주장이니까요. 잘 믿기지도 않고. 자, 박 변호사님. 예. 그리고 또 그 반려견 예능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 MC를 네. 보고 있는데 저희가 월요일 이 처음 의혹을 제기하고 나서 바로 이어서 그 프로그램 KBS ETV에서 하는 개는 훌륭하다. 결방이 됐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거기 공동 MC를 보고 있는 게 그 개그맨 이경규 씨잖아요. 근데 뭐 관련된 또 일화가 또 나오고. 일단 여기까지만 보자면 나는 그거야. 물론 이분이 전체적으로 중재를 하는 느낌이긴 하거든. 중재를 하는 느낌이긴 한데 묘하게 그 몰아가는 게 있고 댓글은 댓글일 뿐이지 그게 제보가 아니잖아. 마치 제보인 것 마냥 호도하고 선동하는 이게 JTBC 딱지를 붙이고 나온다는 게 이게 인터넷 레카랑 뭔 차이냐 이거야. 졸라 편향적으로 이렇게 방송을 해대면서 자기네들한테 제보를 한 것도 아니잖아. 근데 뭐 연락을 드렸는데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으시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도 그렇고 굉장히 좀 불쾌해요. 그죠? 다른 언론사들은 속보 내는데 JTBC만 보도 안 하는 거 개웃긴 사람 손. 아, 뒤집혔잖아. 방통위에 신고 부탁드린다고. 지상파 방송이 레카짓을 하다니 충격적이네요. 저는 이런 반응이 있을 줄도 모르고 어제 저도 이 영상을 보고 나서 이제 요약이 돼 있으니까 어제 머리 감으면서 이제 봤단 말이야. 내가 보면서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되게 나쁜 사람인 것처럼 사실 여겨졌고 어제 방송에서도 내가 얘기하면서 에 강영욱 씨 뭐 그런 일이 있었다더라고 하더라고요. 야 어떻게 보면은 진짜 그 어떤 분야의 전문가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오은영 씨도 강영욱 씨도 또 백종원 씨도 유재석 씨도 이런 분들 보면은 하나의 그 성역이잖아 여러분들 굉장히 좀 뭔가 대한민국에서 이분 하면 웬만한 연예인분들 이상의 어떤 그 네임밸류가 있고 유명세가 있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이렇게 되는 거 보면 참 야, 왜 그랬대요?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어제 그냥 그 정도만 얘기하고 딱 넘어갔었거든 나는 어제. 근데 사실 이걸 보고 나니까 나도 야, 진짜 충격적이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 예. 그래서 이제 뭐 보듬TV에 이제 7시간 전에 올라온 건데 조회수가 무려 260만 건. 하나하나 본인에 대한 그 의혹들에 대해서 다 해명을 하셨어요. 일단은 CCTV 감시 논란에 대해서 얘기한 거. 이거 조금 볼게요, 여러분들. 뭐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일단 제일 큰 게 뭐였죠? 강영욱 씨에 대한 의혹이 가장 컸던 게 요약본 아니야 근데 강영욱 씨 이야기로 듣는 게 좋지 않을까 옆에 분이 이제 와이프 분이고 두 분이 이제 보듬 이 주식회사의 대표인 거죠 두 분이 그리고 이제 6월 30일자로 이제 아예 이제 이쪽 그 강아지 교육 훈련 이런 그 사업 안 하겠다고 접겠다고 하셨고 예 가장 컸던 게 뭐예요 여러분들 퇴직금 9천 몇백 원 그죠? 퇴직금 9천 몇백 원. 그리고 그 CCTV로 감시 논란. 사내 메신저 SNS 보고 그거 보고 저 이제 감시 논란. 이거였죠? 배변 봉투는 뭐야? 무슨 건이야? 배변 봉투는 무슨 건이야? 간단 랄프는 알아? 스팸 선물 들어온 거. 스팸 선물 세트. 예, 그거 명절에 떡값. 예, 가져갈 때 배변 봉투에 가져갔다고 그 논란일 거예요. 가져갈 때 배변 봉투로 가지고 왔다고. 예, 명절 선물 그 배변 봉투에 가져. 스팸을 하나씩 선물해 준 거야? 아니요, 그냥 있는 만큼 가져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니, 강아지가 무슨 똥을 한 무더기 싸는 것도 아니고 배변 봉투가 그렇게 큰 것이 말이 돼? 보자. 그래 그래. 주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CCTV 감시 관련된 이야기 나오고 있어요. CCTV 직원들 감시했다. 감시의 용도가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고 용품을 이렇게 갖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언제든 누구든 들어와서 아, 이 와중에 와이프분 진짜 미모가 뛰어나시네. 우리 훈련사님들의 개들도 이렇게 왔던 곳이기 때문에 CCTV가 꼭 있었어야 됐어요. CCTV가 없는 사무실 머리 이렇게 내린 모습 보니까 권하솔 선수님도 좀 닮은 것 같고 네. 왜냐면 도난이 있을 수 있고 외부인이 들어올 수도 있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겠어요. 또 거기서 훈련 상담을 했기 때문에 걔가 우리를 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뜻밖의 일들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사실을 인증하고 확인하기 위해서는 CCTV가 없으면은 안 돼요. 요즘 사무실에는 다 있잖아요. TV가 있는 용도는 너무나 많은 이유들이 있고 저희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이게 그분들이 불쾌했다라고 느끼는 것은 사무실이 열릴 때 CCTV도 같이 했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걸 몰랐어요. 일을 하는 중간에 CCTV가 있어야 되겠는데? 라는 것이 CCTV가 있어야 된다고 느낀 거고 일하는 중에 CCTV를 달려고 하니 그때 직원들이 우리 감시용이냐라고 따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CCTV가 당연히 있죠. 우리 회사 같은 경우에도 뭐 몇십 개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 너무나 많이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제 방에도 있고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그분들은 CCTV가 하나도 없는 사무실에 CCTV를 달려고 하니 그게 불만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뒤로 입사하신 분들이나 일하시는 훈련사님들 뭐 여러 훈련사 뭐 분들은
이 CCTV 갖다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딱 한 분 또는 두 분이서 CCTV가 자기를 감시하는 것 같다고 계속 불만을 말씀해 주셨던 게 사실이에요. 의자에 누워서 일하지 말라라는 걸 감시했다라고. 의자에 거의 누워서 일하지 마시죠. 네, 죄송합니다. 의자에서 누워서 일을 한다. 누워서 어떻게 일을 하지? 누워서 일을 한다. 의자에 눕는다라는 개념이 뭐 이렇게 하나? 이렇게? 이렇게? 어. 좀 더 밑으로 내려가야 돼. 밑으로 밑으로. 이렇게? 그 엉덩이가 앞쪽으로 빠져야 돼. 이렇게 일을 한다는 거야? 편하다. 와, 미쳤다. 그 상태로 편집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상태로 편집을 한다고? 예. 존나 불량한데? 졸라 불량한데? 나 같은 의자 발로 차버릴 것 같은데. 제가 그 자세로 일하고 있다. 네가 이 자세로 일하고 있다? 예. 의자 발로 찰 것 같은데 나는. 아니 진짜로. 내가 결과론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사람 이 상태로 일을 어떻게 해? 예. 이렇게 일한다는 거 아니야? 어, 근데 전 누워서도 일을 잘하긴 해요. 제가 지금 웹툰 작가 준비 중이거든요. 예. 아무튼 누워서 일하면 발로 차고 싶은 충동이 있죠. 그건 제가 CCTV를 보고 한 말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 직원분이 정말 이런 포즈로 이렇게 정말 여기에 목을 재현한다. 재현한다. 책상에 팔을 이렇게 재현한다. 마우스를 이렇게 재현한다. 편집을 하고 계셨어요. 아, 이러면 안 되지. 저희가 외부인들도 많이 오고 다른 직원들 보는 눈도 있고 그래서 그런 근무 태도는 제가 말을 해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외부인들은 어떤? 뭐 다른 외부 뭐 업체들이 미팅을 올 수 있고 또는 저희 보호자님들이 들어와서 바로 입장에서 다 보이는 상태. 그러니까 예. 상담을 하고 교육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건 좀 아니라고 느꼈죠 제가. 감시라는 게 아니라 그냥 직접 눈으로 보고 네. 지적을 했다. 네. 그 사람은 왜 CCTV를 보고 자기한테 지적을 했다고 주셔? 그 사람이 CCTV에 대한 스트레스가 좀 많았었어요. 저 CCTV가 자기를 감시한다고 얘기를 계속했고 그래서 실제로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고. 아, 그리고 저는 그분이 이거 불법이에요, 의사님이라고 말하니까 그 불법이 맞는지 변호사님한테 네. 다 보여드렸고 아, 불법이 아니에요, 이거 괜찮아요 라는 확인을 받았고 그거를 그분한테 전달했어요. 이거 제가 변호사님한테 물어봤는데 아니래요, 불법 아니래요 라고 말을 했는데도 반복적으로 그 CCTV에 대한 컴플레인을 하니까 제가 한번 버럭했던 기억이 어디서 법을 운운하냐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불법이에요 라고 하면은 당연히 기분 나쁘지. 거기다가 회사 대표고.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지금 민심이 이렇게 다시 기울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얘기를 내 앞으로 이제 소신 발언할게요 진짜로. 예, 난 어제 이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었거든. 아니 강영욱 아저씨가 방송도 많고 할 게 얼마나 많고 스케줄에 시달릴 텐데 뭐 할 짓거리 없이 자기 사무실 와가지고 CCTV 보면서 사람들 감시하면서 이 사람 흠집 내려고 뭐
손볼 거 없나 계속 쳐다보고 그러고 있겠냐고. 난 이해가 안 갔단 말이지 그게. 그 얘기를 내가 어제 했어야 했어. 아무튼 CCTV 감시 논란에 대한 반박은 이렇게 했어야 돼. 또 재반박이 또 올라올 수도 있죠. 재반박이 올라올 수도 있고. 자 그리고 또 CCTV 감시. 여직원 탈의실 CCTV 이거 뭐야? 여직원들이 옷을 갈아입는 장소에도 CCTV를 설치했다. 제가 그 사건 반장 그 프로그램에 나온 사진을 봤어요. 그 사무실이 지금 설마 사건 반장에서 또 이런 식으로 또 호도한 거야?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강영욱 대표가 빨리 저 하루 빨리 좀 저 반박을 했으면 좋겠네요. 뭐 이런 식으로 또 했겠네. 중의적으로 하는 척 하면서 사람들 몰아세웠겠네. 사건 반장은 진짜 한번 호되게 당해봐야 돼. 이거 정정기사 내고 죄송하다고 하고 앞으로 저희도 조금 그 중립적으로 다루는 데 있어서 좀 더 그런 느낌을 주도록 하겠다라고 뭔가 정정보도 있어야 돼. 사건 반장. 그냥 완전 레카지를 그 JTBC 딱지 달고 그렇게 하는 게 맞나 싶어. 전문가들 다 이렇게 앉혀놓고 말이야. 현재 남양주 보듬이 아니고 옛날에 잠원동 보듬 사무실이더라고요. 근데 그 사무실에는 탈의하는 공간이 없어요. 거기는? 여기는 지금 사무실이 아니라 예전 사무실이었고 잠원동에 있던 사무실인데 여기는 탈의실이 없다 애초에. 와 날조 지리네. 탈의실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그분이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탈의실이라는 게 하는 게 없어요. 왜냐면 옷을 갈아입는 직업이 아니에요. 사무를 하시는 분들은 옷을 갈아입을지 모르겠지만 외투를 벗고 입구 정도일 거고요. 훈련사님들도 대부분 다 근처에 살기 때문에 훈련복이 그 작업복 같이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대부분 탈의를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메신저를 감시했다. 직원을 동의 없이 6개월 동안 사내 메신저를 감시했다. 탈의실이 없다잖아. 공식적으로 탈의실이라는 곳이 없으면 옷을 갈아입을 때 화장실에서 갈아입으면 되잖아. 오늘 딱 봐도 사무실처럼 보이는구만. 누가 여기를 저 탈의실로 쓰냐. 이딴 거를 왜 제보하는 거야? 그런 장소예요. 7층에 화장실이 두 개가 있었기 때문에 두 개가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갈아입으셔야 된다면 거기서 갈아입으셨을 거예요. 옷을 갈아입으라고 만든 탈의실이 없어요. 그런데 거길 옷을 갈아입은 할... 자 다음 탈의실 다음 뭐야 또 이거는 메신저 그래 메신저 감청 보자. 역시 6개월 동안 사내 메신저를 감시했다 이런 얘기가 그 메신저 감시 에 대한 뭐 주인공이 저니까 제가 좀 얘기를 할게요. 일단 저희도 처음에는 PC 카톡을 썼어요. 네, 회사에서. 네, 그래서 PC 카톡을 원래는 처음에는 썼었는데 그 이메일 주소 있잖아요. 회사 이메일 주소. 회사 이메일 주소를 다 중구난방으로 썼어요. 누구는 네이버, 누구는 지메일, 누구는 뭐 한메일 이렇게 다 중구난방으로 썼는데 이제 막 외부 업체들이랑 이메일 오고 가는 일도 조금씩 생기고 좀 없어 보인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 뭔가 회사 메신저 겸 이메일 겸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찾아보니까 네이버가 무료로 배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료네? 네이버네? 좋을 것 같아서 도입을 했죠. 도입을 하고 이제 PC에 개인 카톡을 지워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 업무에 집중을 할 수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라인웍스를 네이버 라인웍스를 한참을 쓰다가 어느 날 공지가 오더라고요. 저희 이제 무료로 사용하는 걸 끝내고 유료로 변환을 하겠습니다. 공지가 오더라고요. 그때 고민을 했죠. 유료로 변환하는 데 내가 써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 그때 당시 저희가 너무 잘 쓰고 있었어요. 막 캘린더에 모든 일정도 다 거기에 올라가 있고 뭐 이메일도 이미 다 막 외부 업체들이랑 이렇게 주고 받고 있었고 그래서 이거 유료지만 쓰자 하고 유료로 전환을 했고. 유료를 전화를 하니까 없었던 관리자 페이지가 생겼고 관리자 페이지가 생겼네 들어가 보니까 그런 감사 기능이 있었어요. 그래서 직원들이 메신저를 뭐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 뭐 예를 들면 무슨 요일에는 뭐 몇 메가바이트 무슨 요일에는 몇 메가바이트 이런 식으로 막 그래프가 그려져 있고 뭐 외부 이메일이 얼마나 오나 뭐 그
첨부 파일 들은 거는 뭐 크기가 용량이 얼마나 되나 그런 되게 자세하게 생긴 관리자 페이지가 있었고 들여다 봤죠. 아 역시 돈을 내니까 이런 게 생기는 거구나 하고 들여다 봤는데 그래프가 이상한 거예요. 정말 이렇게 소용돌이의 그래프가 있는 거예요. 메신저의 양이. 저희는 월화수목금 토일 다 직원들이 나왔어요. 누구는 월화수목금이라는 사람, 누구는 목금 쉬고 훈련사님들이 토일 월화수 5 사무팀만 나오는 목요일 금요일에 비정상적인 사용량 이런 식으로 이런 정말 이렇게 좀 들여다 보니까 그 직원들이 실제로 자기네들끼리 나누는 대화가 타임스탬프로 계속 찍히더라고요. 지금 대화 이런 게 방을 나눠서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누가 어떤 방에서 누구랑 무슨 대화를 해도 그게 다 타임스탬프로 이렇게 찍히는 거예요. 이렇게 찍히고 있어서 처음에는 어머 직원들 대화가 이렇게까지 다 나오네 하고 조금 남의 일기장 훔쳐보는 이거는 왜 봤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필요할 것 같긴 하다. 보면 안 되지 사실. 아무리 업무적이고 이제 한다고 할지라도 이거는 이게 있네 봐야 되네 이건 아니지. 여자친구가 카톡을 PC 카톡을 켜놓고 외출했네. 공짜로 볼 수 있네. 나한테 허락은 안 했지만 내가 봐야겠네 해서 닥치고 보라고 확인 그런 느낌이 들고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 하고 나가려고 했는데 좀 눈에 갑자기 띄었던 게 저희 아들 이름이 있더라고요. 저희 아들 이름이 이렇게 있으면서 아들이 이제 막 태어난 6개월짜리 7개월짜리 아들에 대한 막 졸음 그때 슈돌 출연한 거에 대한 막 비아냥 그거를 보고 제가 제 아들에 대한 욕을 보고 좀 눈이 뒤집혔던 것 같아요. 솔직히 아드님에 대해서는 뭐라고 그 슈돌 나간 거 가지고 아들 앞세워 가지고 뭐 돈 번다 이런 얘기라든지 아니면은 제가 뭐 자기들한테 뭐 잔소리를 하거나 업무 지시를 하면은 주은이 똥 안 싸고 뭐 하니 똥 싸면 똥을 네가 똥을 싸야 네 엄마가 멈춘다 약간 이런 식 눈이 뒤집혀가지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이걸 손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허락 없이 처음에 허락 없이 본 거 맞고 일요일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일요일에 밤을 새서 봤어요. 6개월치의 대화가 네이버에서 그 네이버 관리자에서 보관을 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6개월치 대화를 밤을 새서 봤는데 어떤 특정 커뮤니티에서 사용하는 혐오 단어가 팍 나오는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한남, 소추, 네이버 라이브웍스 관리자에서 배웠어요. 그 단어를. 그때 한참 인터넷에 막 또 너네야? 또 너네야? 각종 업계에서 다 나오는구나 너네. 핑계고에서 방송 작가들 1,000명 넘게 있는 그 오픈톡 이런 것도 있다던데 그런 것도 한번 싹 봐야겠다. 뭐냐 이게 진짜. 그지? 3,000명 있는 그 방송 작가들 대부분 여자거든. 거기도 한번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야, 골 때리네. 뭐 여자 남자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갈라서 막 싸우고 그런 게 이제 막 시작되는 거를 제가 감지했던 그런 시기로 생각이 나요. 2018년 정도가. 근데 이게 우리 회사에서도 이 업무 시간에 회사 메신저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난다는 거에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너무 그분들이 되게 친절하고 정말 러블리한 사람들이었는데 그 옆에 앉아있는 너무 성실한 남자 직원한테 막 뭐 냄새가 난다. 회사가 돈이 없어가지고 사무실이 작아서 저 냄새나는 한남 새끼 옆에 앉아야 된다. 막 이런 말이 있고 대표님을 뭐 조롱하는 거는 뭐 당연하고 야 형욱이 지나간다. 너무 기가 막혔죠.
그게 전 직원이 그랬나요? 특정 직원이? 특정 직원이 그랬어요. 사실 4명 정도가 있었는데 한 명은 그 전에 유료로 변환되기 전에 그만뒀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람은 그 당시 3명. 3명이 있었어요. 그 직원분들을 대하기가 어려우셨을 텐데. 네. 그런 얘기, 그 당시 얘기를 좀 해주세요. 뭐 저희 아들에 대한 뭐 비아냥도 그렇고 동료 다른 직원분들에 대한 그런 혐오적인 발언도 그렇고 그게 너무 화가 나서 개인 간의 대화를 훔쳐본 건 잘못이지만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겠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화가 너무 나지만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정중하게 표현을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이게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업무를 하는 곳이 맞는지 의심이 되는 정도로 업무 시간에 업무와 관련 지속적인 메시지가 오고 가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회사에서 이런 대화를 메신저를 회사 메신저를 사용해서 이런 대화를 하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안 좋은 대화들이 많이 오고 가는 걸 내가 확인을 했다. 전체 공지를 전체 방에다 딱 올렸어요. 심각성을 좀 느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날 그 다음날 아침에 출근을 해보니까 회사 분위기가 정말 얼음 같았거든요. 그래서 아니 이래서 여시에서 난리가 나. 이 여시랑 뭔 상관인가 해가지고 내가 한 시간이 사실 이게 좀 거의 한 시간이 가까이 되는 분량이라서 난 초반만 봤었거든. 이래서 여시에서 난리가 난 거야? 한남새끼, 소추 뭐 이런 얘기. 84만 여시들이랑 평생 싸워야 된다. 아니 왜 긁혔지? 아니 특정 커뮤니티에서 쓴다는 말이 여시에서 파생됐다고 정확하게 짚은 것도 아니잖아. 저런 말을 쓰는 애들은 이제 유추가 가능하지만 자기네들한테 정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았잖아. 변명 길기 내렸기 변명문 읽고 싶지 않아요. 직원들이 지 아들 욕했다고 끌고 가네요. 길어? 사과문 해명문의 정석을 읽고 오시기. 결국 사실이 아닌 건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CCTV도 있는 것 맞고 메신저도 본 것 같고. 아니 근데 이게 본 거는 잘못된 거긴 한데 그런 내용도 없어야 되는 것도 맞지 않아? 잘못된 거 맞아. 본 거 잘못된 거 맞는데 그런 내용도 없어야 되는 게 맞잖아. 그거에 대해서는 왜 얘기를 안 해? 공과사는 구분해야지. 아무리 이런 커뮤니티하고 커뮤니티 말투를 저런 데서 회사에서 쓰는 건 조금 부적절하지 않나? 라고 그 누구도 얘기를 하지 않네. 자기네들끼리 이런 자정작용이라는 게 없고 비아냥거리고 분탕질하고 빈정거리고 깐족거리고 논점 흐린다 그러고 아니 입장 바꿔갖고 회사 내부에서 여직원이 옆에 있는데 아우 못생긴 년 돼지 같은 년 아우 저 면상 저거 저 멍게 같은 년 아 진짜 화장도 안 하고 왔네 족가이 생겨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진짜 남자들끼리 막 대화했다고 쳐봐 오늘 생리하나 봐 아 씨발 존나 피 냄새 나네 아 피 싸나 아, 피냄새 나고 더 역겨워. 이 지랄했다고 생각해. 입장 바꿔갖고. 어떻게 할 건데, 그러면은. 어? 아니, 이런 식으로 남자들이 특정 커뮤에서 여자들을 낮잡아 부르는 식으로, 어? 아, 오늘 그날인가 보네. 아우, 피 싸네. 아우, 개년 더럽게 시끄럽네. 어우, 냄새나. 이래 봐봐. 이러면 어떡할 거냐고. 똑같이 그냥 말 그대로 미러링 해가지고 남자 직원들끼리 여자 한 명 가지고 이렇게 했어봐. 어떻게 할 거냐고. 어? 야, 왜 얘네들은 왜 나오는 거지? 나는 이해를 못 하겠네. 와. 이게 그러니까 그 웹툰 업계, 게임 업계,
방송업계. 아 진짜 너무 전염들 때문에 토 쏠리는데 딴 이슈로 넘어가면 아니 그러니까 봐봐. 휘발레 같네요. 끝없이 나오는. 아 조용해 봐봐. 20대 30대 여자들이 많이 분포돼 있는 그 저 직군들 있잖아. 방송업계, 게임업계, 웹툰업계 여러 그 사무직들에 종사하는 20, 30대 여성분들이 있는 곳에서 저런 말투를 쓰면 당연히 배제하는 게 맞다고 봐. 아니 우리 방송 같은 경우도 인터넷 방송에서도 그런 말투 쓰거나 뭐 허버허버 뭐 소추 뭐 힘조 또 뭐 있어 그런 거 썼다가 논란된 사람들 한두 명 아니잖아. 왜 그 기준을 유명인들에게만 잣대를 들이대고 자기네들이 유명하지 않고 뭔가 이런 인플루언서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상관없다는 거야? 말이 안 되잖아. 똑같이 해야지. 왜 10대, 10대부터 30대들의 많은 사람들에게 남녀 불문이야, 이거는. 그 유명인에 대한 잣대를 그렇게 들이대지 말고 자기네들도 분명히 그런 윤리적인 어떤 그 허들에 있어서 자기네들도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면서 남에게 그런 걸 요구해야 맞지. 하면 안 되는 거야, 그거는. 인터넷상에서는 뭐 쓴다고 쳐도 개인의 사생활이니까. 그거 갖다가는 그 누구도 뭐라고 안 해. 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대화가 오고 가고 그런 성향을 내비춘다라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야. 위험한 거야. 그치? 음흉하고 굉장히 음침한 짓거리지. 어떻게 그 세월호 동 얘기하셨나요? 며칠이 지나서 대면을 했어요. 근데 그 대면 하는 것도 저 되게 용기가 필요했어요. 근데 저는 일단 큰 이야기들은 뭐 너무 많네. 임금 체불 논란 이거 보면 될 거. 일단 초반에 이런 자질구레한 것들이 지금 내가 지금 살짝 나와볼게요. 여기 보이죠? 여기 자질구레한 것들 이런 것들은 다 안 볼게요. 큼지막한 것들 여기 지금 한 논란 3개 정도만 해명하는 것만 보니까 대충 어떤 맥락인지 파악할 수가 있을 것 같아. 두 가지만 더 볼게요. 그러면 명절 선물 배변봉투 논란. 명절 선물 이야기가 나왔어요. 맞아요. 그거는 사실 되게 재밌는 일 중에 하나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재밌는 일이었었어요. 이게 어떤 거였냐면 우리는 대부분 명절 때 차 세트나 꿀을 선물해 줬어요. 근데 직원분들이 대부분 자취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봤고 스팸 좋아하신다라고 해서 그러면은 스팸 선물 세트를 사야지라고 스팸 선물 세트를 샀는데 우리가 발주 실수를 한 거예요.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네모난 박스에 예쁘게 나열되어 있는 그런 스팸 세트가 아니라 우리가 이마트나 이런 대형마트에서 파는 묶음 그 6개, 4개짜리 묶음 스팸이 온 거예요. 근데 그 스팸이 정말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그래서 와 이거 뭐지? 왜 이렇게 잘못됐지? 이 발주 잘못됐구나 싶어서 보통 그게 명절은 배송이 좀 늦잖아요. 이게 반품을 하기도 힘들고 다시 재주문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우리가 직원분들한테 미안하다 이게 발주 실수가 됐다. 여러분들 이거 챙겨주는 건데 그냥 주는 대로 받지. 아 근데 그건 아니야 여러분들. 이게 내가 뭐 사무직을 해본 건 아니지만 사회적 통념상 이런 식으로 무슨 조소기업이 이렇게 직원들한테 주듯이 선물 세트는 선물 세트 상자에 담겨서 나와야 되는 게 맞아. 그거는 맞아 여러분들. 나눠 가져가셔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때 20대 남자 직원분들은 너무 좋으셔가지고 몇 개씩 이렇게 양쪽에 가고 집에 가는 분들도 계셨고요. 무거워서 몇 번 나눠서 가져가셨던 분도 계셨고요. 나 그냥 한 개 가져갈래 라고 하셨던 분도 계셨고요. 근데 제가 뭐 줄을 세워가지고 배변봉투에다가 그 햄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드린 게 아니라 여러분들끼리 나눠 가지고 가세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많이 남아서 저도 가져갔던 걸로 기억나요. 근데 그게 뭐 어떤 봉투를 써서 그렇게 자신들끼리 나눠서 이렇게 줬을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배변봉투인지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보듬에서 쓰는 우리 보듬에 무료로 제공되고 있는 배변봉투는 우리 과일 가게에서 보면
검정색 봉투 있잖아요. 실에 이렇게 묶어져 있어서 침발라가지고 자꾸 툭 떼는 거. 그게 우리 보듬에 쫙 깔려 있어요. 전문용어로 이제 검은색 봉다리죠, 봉다리. 예. 옛날 슈퍼마켓에서 저 쓰는 거. 그래서 이거를 배변봉투라고 하기 좀 그래요. 과일 봉투가 될 수도 있고 과자 봉투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그 봉다리는 쓰임새가 워낙에나 광범위하기 때문에 과자를 넣으면 그냥 뭐 그냥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 봉투가 되는 거고 똥을 넣으면 배변 봉투가 되는 거고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달려 있지. 배변용으로 나온 정확한 배변 봉투용으로 나온 제품을 갖다가 쓰라고 했다면은 그거는 진짜로 잘못된 게 맞아. 편의점에서 주는 그런 봉투를 우리가 배변봉투를 쓰고 있거든요. 비닐봉지 말씀하시죠? 예, 검정색 비닐봉지 있잖아요. 이렇게 손잡이 있는 거. 그걸 쓰고 있어요. 지금 당장 보듬에 가서 보셔도 그게 곳곳에 매달려 있어요. 아마 그분들이 자신들이 그 가져갈 수 있는 게 없고 손이 없으니까 거기에 있는 봉투들 중에 하나를 이렇게 썼을 거예요. 에폭시 바닥공사. 야, 이거는 진짜 와전을 많이 시켰네. 배변 봉투에다 이제 이게 악의적이네. 곳곳에 분명히 검은색 봉다리가 있는데 저거 똥 담는 거니까 그렇게 인식을 해가지고 저 똥 담는 봉투를 갖다가 급하게 스팸 담는데 이렇게 주라고 썼다는 거 자체가 일단 첫 번째는 발주 실수가 맞기는 해. 근데 그치. 근데 똥봉투에다 줬다. 이거는 진짜로. 야, 근데 이게 또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이게 또 남녀 갈라치기처럼 이렇게 또 걔네들이 껴있으니까 그런 거야. 그 사상이 있는 애들은 진짜로 따로 어디 그냥 부지를 사라. 너네끼리 돈을 모아갖고. 응? 산을 깎든지 해가지고 펜스 쳐놓고 니들끼리 그 하나의 사회를 만들어서 살아. 제발 좀 이렇게 엮여갖고 한남이니 뭐니 하면서 어차피 사회에서 더불어가면서 살 텐데 뭐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뭐 내가 정할 수가 없잖아. 내가 무슨 RPG 게임 캐릭터 커스터마이징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태어나는 것에 대한 그 결정은 할 수가 없어. 내가 한남 아버지한테 낳아진 그렇게 된 거에 대해서는 뭐 선택을 못 하겠지만 태어나고 나서부터는 본인들의 선택이고 그런 거지만 계속 사회에서 같이 부대끼고 남자를 안 보고 살 수가 없고 남자랑 그 어떤 그 연결점 그런 거 없이 살 수가 없어. 영향을 안 받고 살 수가.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성별을 떠나서 영향을 주고 있는 사회이잖아. 이런 데 살 거면서 일하는 부분에 있어서 공과사 구분 못 하고 사내 메신저에서 한남이니 소추니 뭐니 이런 얘기 한다는 거는 그거는 진짜로 공과사를 구분 못하는 게 잘못이지. 특정 커뮤니티의 어떤 그런 편향적인 사상을 갖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봐. 솔직히 남자들도 여자 혐오 무지하게 하거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 나도 할 말이 없지만 근데 그런 걸 드러내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 그런 걸 안 드러내놓고 그런 데서 그 드러낼 수 있는 공간에서 드러내는 게 맞지. 페미를 하지 말라. 뭐 페미가 나쁘다. 나는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걸 왜 드러내냐는 거야. 너네들의 그 성향을. 자꾸 그러니까 그 웹툰 업계에서도 그러고 게임 업계에서도 말 나오고 방송 쪽에도 나오고 계속 될 거 아니야 이제 너네. 진짜 부지를 사갖고 하나의 그 실을 만들어갖고 살아. 소비력도 좋고 한데 뭐 아이돌 굿즈 사고 이런 거 보니까 뭐 주머니 빵빵하더만 다 같이 모아갖고 진짜로 산 깎아갖고 펜스 쳐놓고 한번 살아봐. 의사 만들고 선생 만들고 해가지고 하나의 사회를 만들라니까. 하나의 그 대한민국 안에서 여성가족부를 정부로 만들고 그렇게 해갖고 살면 얼마나 좋아. 구분돼갖고 살 수 있잖아. 궁극적인 어쩜 정말 너네가 원하는 그런 삶이 아닐까? 나는 진짜 그렇게 생각해. 여시특별시를 만들든지 해가지고 살아야지. 이런 일에 어떻게 이렇게 댓글을 달 수가 있어. 이게
논점을 흐리는 게 아니잖아. 어떤 분야에서도 아니 하다못해 고깃집에서 알바생들끼리 뭐 불판 닦고 저기 뭐 책상 뭐 책상이래 그 식탁 정리하면서도 아우 씨발 한남 새끼들 와가지고 아우 개저씨들 처먹은 거 봐. 상추 꼬다리 이렇게 놔두게 떨어진 거 봐. 아우 더럽게 처먹은 거 봐. 한남 새끼들 이러면서 여자들끼리 대화하면은 아이 진짜 그건 빅푸틴 날라간다니까. 장난이 아니라 우스갯소리를 한 얘기 아니라 그 어디 분야건 그래. 그러니까는 일상에서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저들의 입장을 대변해주고 저들의 인생을 책임져 줄 거면 한번 해봐. 근데 니들이 저 이 인터넷에서 그냥 엥 깽 또 한남이 한남 했네 뭐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진짜로 저들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정도의 그 결속력이라면 이렇게 하라고. 근데 이런 걸 가지고 그 팩트를 갖다가 이제 논점 흐리게 한다고 하고 자꾸 이제 니네가 오히려 더 호도를 하고 있네. 야. 여초랑 덕후도 또 덕후에서도 그래? 보는데 이해가 되는 부분. 나름대로 자정작용을 하네 덕후는. 저번에 안산 선수 논란 때 덕후 들어갔다가 나 굉장히 충격 먹었었는데 그래도 이런 일에 있어서 약간의 어떤 그런 그 저 자정작용을 하긴 하네. 웬일이야? 우리도 사내 메신저 쓸 때 절대 개인 내용 이야기하지 말라고 한다. 실제 감사 때 걸리기도 한다고. 맞지. 누가 사내 메신저로 사적 대화를 하냐? 아니 이렇게 자정작용 잘하고 그 논점에 대한 인지가 잘 되는데 안산 선수 때는 왜 그랬냐? 이해가 안 가네. 덕후는 참 알다가도 모르겠다. 그래도 정확하게 사람같이 커미하네. 그래도 여기는 우리 카페는 어땠을까? 처음에 나왔을 때 처음에 나왔을 때 논란 터짐. 관상이지 사이언스. 미치겠다 진짜. 다음은 누구인지 미리 알려주면 안 돼? 많지. 그놈의 사건 터지면 관상관상 거리는 애들 진짜 꿀밤 말이 없다. 그놈의 관상. 다행이야. 자정작용 하고 있어, 그래도. 누군가가 빠은 소리를 할 때, 여기 밑에 댓글도 달린 거 보면은, 개소리 하냐고. 이 정도면 차은우 논란 터져도 관상 드립칠 듯. 방송에 나온 모습은 참 사람 좋아 보이는데, 수직 관계에서 사람 다루는 법은 아직 미숙한가 봄. 어디든 부부가 하는 회사는 절대 피해라. 여자들은 특히나 사람 피말리게 한다. 자플래닛 1.7은 진짜. 대도서관 사건도 있어서 중립박을 했는데 부부 운영이면 기업 풀어야지. 전 직원 정식 인터뷰를 했구나.
6개월 동안 대화 내용 다 봤다 그래서 어제 밤새 다 읽었다. 내가 6개월 동안 무슨 얘기를 했는지도 날 잘 모르겠다. 메신저 열람 동의서 작성한 건 며칠 뒤였다. 동의서엔 업무와 무관한 대화를 나눌 시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일을 바로 잡으려고 한 거네. 사적인 얘기는 하지 말라고. 근데 나도 근데 사실 실무 능력을 떠나서 나는 저런 얘기하면은 난 바로 잘라버릴 것 같아. 아, 혜정 씨, 뭡니까 이거? 소추요? 한남이요? 어디서 이런 단어 배워가지고 사내 카톡에서 에? 쓰십니까? 아시죠? 이런 거 쓰시면 안 되는 거. 저희는 저희 회사 저기랑은 다른 것 같아요. 예. 당신 해고야. 이렇게 할 것 같아 나는. 아 그럼 또 해고 수당을 또 줘야 돼. 나한테 냄새 난다고 하는 거는 괜찮아. 그럴 수 있어. 그 내가 잘 씻으면 되는 거고. 그거 나에 대한 그거는 뭐 괜찮아. 근데 나는 그런 막 편향적인 사상의 커뮤니티 그런 단어 같은 거 막 쓰고 그러면 좀 남자건 여자건 다 싫어. 예. 야, 이거 그 전 사무실 망원동에 있던 예전 그 사무실에 있던 그 탈의실도 CCTV가 다 있다. 이 사람이 그 예민했던 사람인가 보네. 자기 감시한다고 느꼈던 사람. 의자에 거의 누워서 일하지 마시죠. 아,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날 보고 있구나. 날 보고 있구나. 날 보고 얘기한 거구나. 개를 하도 보살피다 보니 개가 되어버림. 일단 지금까지 계속 중립받고 있었는데 흠. 정황 증거가 너무 강하다. 니들이 뭘 알고. 사무실에서 거의 누워서 앉아있는 게 좀 뭐라고 할만한데. 그걸 CCTV로 감시하는 게 문제다. 직장 내 괴롭힘 해당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된다고. 야 뭔 말이야? 아니 그러면 CCTV로 말고 눈으로 봐야 돼? CCTV 모니터에서 나와 있는 모습을 보고 얘기하는 건 직장 내 괴롭힘이고 눈으로 직접 보고 얘기해야만 하는 게 직장 괴롭힘이 아니고 뭐 말이 돼? 요즘 사무실에 다 CCTV 있어. 너 일하는데 CCTV로 사장이 계속 관찰하면 어떨 것 같냐고. 그럼 CCTV 없는 데서 일을 해. 예. 회의 중인 것도 아니고 본인 자리에서 업무 중에 눕듯 앉아있는 걸 왜 뭐라 그러냐고. 업무 중에 눕듯이 앉아있는 걸 왜 뭐라 그러냐고. 아니 사무실에 드나거리는 외부 인원들도 있고 하다 보면은 누워가지고 일하는 모습 보면은 보기가 좋지가 않지. 일할 때 똑바로 자세를 취하고 일을 하면 안 되나? 어? 야 아까 그 저기 강영우 그 와이프 분께서 그 얘기했잖아. 말을 했어. 아 그리고 저는 그분이 이거 불법이에요 이사님이라고 말하니까 그 불법이 맞는지 변호사님한테 네. CCTV를 보고 자기한테 지적을 했다고 하죠. 그치 그러니까 유니폼 애들은 그걸 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긴 탈의실이 아니에요. 딱 봐도 탈의실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눕는 거 어디 나오냐? 몇 초에 나오냐? 왜냐면 넓지 않은 사무실이기 때문에 회의도 하고 가끔 그래서는 되는데 느낀 거 우리 CCTV 왜냐면 말이 CCTV가 그 바꾸고 계셔서 그래. 책상에 팔을 이렇게 해서 막 나오네. 야 이렇게 일하면 있잖아. 이렇게 일하면 구글에서 일해도 뒤에서 뒤통수 후려갈 겨. 위에서 헤이 대가리 팍 치고 get up, get out of here. Fuck you, get out of here. Fucking get out of here. What?
What's going on? What do I think about? You crazy? Are you crazy? You fire. Your face is very fucking ugly face. Get the fuck up. Get out. You fucking idiot. I think your face is very fucking ugly face and your penis is very fucking small penis. Get the fuck up. Get out. Fuck you, go to hell. 바로 이렇게 나오지. 예. 바로 이렇게 나오지. 그러니까는 이런 그 태도로 일하는 거는 어디서든지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예. 자택근무면은 뭐 마우스 패드 안 쓰고 나처럼 이렇게 누워가지고 배로 이렇게 딸깍딸깍 하면서. 예, 대표님. 예. 아, 곧 시한 올라갈 거고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끊고. 아, 씨발, 냄새난 새끼, 말 맞네. 이렇게 해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지. 근데 사무실에서는 저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내 말은. 그래도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 함. 소신 있네. 아, 그래, 퇴직금 9,000원은 뭐야? 그것만 보면 되겠다, 이제. 퇴직금. 5,670원. 그거 어딨어? 이거 레오, 그것도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레오? 네, 반려견 레오. 반려견 레오. 안락사. 아니야, 그거는 굳이 볼 필요 없어. 졸라 길어. 7분짜리인데 어떻게 봐. 강영욱 훈련사님이 원래 키우던 이제 강아지가 있었는데 그 경찰견이 됐다가 이제 은퇴하고 다시 데려왔는데 노쇠해지고 이제 좀 똥을 좀 못 가리고 약간 되게 그런 병약한 애가 있었는데 회사에 데려와가지고 키워야겠다. 얘를 좀 케어를 우리 직원들이랑 같이 할 수 있으니까 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걔가 이제 똥 무더기 막 똥을 덕지덕지 막 붙여놓고 몸에 이렇게 되어 있고 케어가 잘 안 돼 있는 것처럼 이렇게 묘사가 됐잖아 누군가의 댓글로 인해서. 근데 그건 댓글이지 제보도 아닐 뿐더러. 요게 가장 크긴 컸죠. 볼게요. 알겠습니다. 키우셨던 대소변이 번복되어 있었다. 네. 레오는 마지막에 많이 아팠거든요. 조금의 움직임에도 대변이 그냥 나왔어요. 치료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나이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 다리를 아예 쓸 수 없는 상태가 됐었고. 걸지 레오. 그렇지. 걸어. 레오. 그렇지 레오. 엎드려. 엎드려봐. 그래요, 야, 일로 와. 아, 그냥 그 몸을 질질 끌고 다니네. 박혀 있을 때도 있고, 그 계단 아래로 떨어질 때도 있고, 되게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판단을 한 게 회사에 데리고 와서 내가 회사에서 돌보자. 그리고 회사에는 우리 직원분들이 계시니까. 내가 혹시나 외근 중에는 직원분들이 물도 주고 좀 이렇게 돌봐줄 수 있지 않을까? 그가 말한 대로 저는 회사에 정말 자주 가고 저 걔가 움직이려고 하면 제가 못 움직이겠던 게 여기가 바닥에 다 긁혀가지고 안 좋았거든요. 그래요.
레오, 이야. 너를 어떻게 해봐라죠? 이야, 내가 너무 아프다 내가. 상처가 있네. 밖에 달린 어떤 의족 같은 거를 하려고 해도 얘가 의족을 채우고 10걸음, 20걸음, 30걸음 이렇게 산책을 할 수 있는 컨디션이 아예 아니에요. 그거는 의미가 없었어요. 그냥 누워있고 고개 들었다가 제가 아까는 들지도 못하게 했던 게 이렇게 하다가 내려갈 때 정말 픽 쓰러져서 이런 데가 다치고 그랬어요. 일어서지 못하니까 누워있는 상태에서 완전 소변이 짓누겨 있고 그러면서 수의사님하고 몇 개월이 걸쳐서 안락사를 논의했어요. 지금 이런 상태인데 안락사를 하는 게 맞냐고. 그리고 모두 얘기하면서 해볼까요? 어떤 게 좋은 게 맞는 걸까요? 말 되면 취소하고. 안 되겠다. 수의사님은 그때 같이 인사했고 인사해주고 이제 안락사 절차 밟고 병원 옥상에 이제 오물을 그래 이 댓글 신체 물도 못 마시고 방치돼 있다가 차 트렁크에 실려가서 돌아오지 않았고 직원 인사도 못했다. 그거는 직원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 글을 쓴 거는 직원이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 여러 명이 있는 직원들 사이에서 안락사를 같이 뭐 하는 사람인데 저 댓글 쓴 사람 뭐 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네. 이 사람은 세인트 모나드 견주. 세인트 모나드 견주? 네, 그 저기 유튜브에 나왔었던 세나게. 뭐? 아, 이 사람 또 다른 사람이야? 네, 그거 한 사람. 근데 이때다 싶어갖고 또 거든 거네, 이 사람은? 네, 거들고 글삭튀 했습니다. 글삭튀 했어? 예. 보듬에 나온 세나, 세인트 머나드 견주? 네, 그 소개하는 거. 이 사람은 왜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강영욱 훈련사님을 저격한 거야? 뭘 했다고? 촬영. 그냥 거기 말고 그 유튜브 영상에 댓글 단게 있어요. 영상에 뭐라 그랬는데? 와, 사람이 구렁텅이에 떨어지니까 그때 이 사람과 관련이 있었던 모든 이 구렁텅이에 떨어진 사람, 구렁에 떨어진 사람이랑 그 사람한테 영향받았던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죽창으로 찔러 죽이는 약간 그런 형국 같아. 사람이 이렇게 그 구렁에 빠져 봐야 돼. 그래야 주변인들이 어떻게 대하는지 이게 딱 나오네. 보듬교육 집중코스 299만원 내고 다닌 견주로서 하고 싶은 말 나서지 말자고 참아왔습니다. 견주들 제보도 받아주세요. 하면 더 많은 것도 있어. 뭔가 있는 것처럼 얘기했네. 촬영날 사고가 있어서 늦었는데 강영욱이 좀 화를 냈다. 아, 그래서 강영욱 성격이 어쩌고 저쩌고 했다. 무섭다 진짜. 그러니까 인간이 참 무서운 것 같아. 인간이 참 무섭다. 그럼 이제 내부인도 아닌 외부인이 레오가 마지막 거동을 못했다. 근무하신 다른 직원분들은 아는데 더운 옥상에 배변을 온몸에 묻힌 채로 물도 못 마시고 방치하고 있다가 그대로 차 트렁크에 실려가 돌아오지도 않았다. 지나던 직원들이 물을 조금 챙기긴 했던 게 전부라. 직원들도 정들었던 레오인데 마지막 인사라도 했으면 좋았을걸. 미친 이걸 갖다가 사건 반장은 무슨 제보인 것 마냥 일개 댓글인데 물론 주장이긴 하지만요 하면서 이걸 갖다가 어저께 이 해명 올라오기 전에 사건 반장이 했던 짓을 봐봐. 이게 제보냐고. 뭐 이런 글이 올라오기도 했는데요. 사실 사실관계가 정확하기 전까지는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라고 조금 더 그쪽으로 중립적으로 얘기를 해줘야지. 마빈 박사 닮은 그 아나운서님이 조금 더 그런 부분으로 좀 중립적으로 더 다루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에? JTBC 딱지 달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게다가 차 트렁크에 실려서 돌아오지 않았고 직원들은 마지막 인사. 오케이, 레오 논란 이렇게 또 저 됐고 9천 몇백 원은 어딨어? 40? 을 했습니다. 임금 체불에 대한 의혹도 있습니다. 그 월급으로 9,670원을 입금을 했다라고 하는데. 네. 그 제가 기억을 하기로 그분이 2015년도에 입사해서 16년도까지 일반적인 월급을 받으시는 그런 사원분이 아니셨고요. 본인이 발생시킨 매출의 뭐 10몇 퍼센트를 인센티브로 받으시는 그런 사업자 계약을. 기본급은 없고? 기본급이 있었어요.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해요. 소액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예. 약간의 기본급과 대부분의 인센티브를 받으시는 그런 계약을 한 그런 분이셨고, 저희가 사무실이 원래 서울에 있었는데 조금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때 그분이 내가 그 이동하는 지역까지는 같이 가서 근무를 못하겠다, 난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다라고 9월 한 중간쯤에 결정을 하셨고, 그리고 저희는 이제 그런 정산하는 날이 10월 10일이었던 거예요. 10월 10일이었는데 그 9월 그분이 업무를 그만하신 다음부터 조금 많은 환불이 발생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좀 딜레마, 둘이 의논했던 게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 게, 이게 그 인센티브를 어떻게 정산을 해서 드려야 되나. 그 이분이 뭐 15일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15일까지 근무를 하셨다면 15일의 매출 기준을 해야 되나? 아니면은 월 통틀어 9월 말까지 기다렸다가 뭐 환불까지 다 차감을 해서 뭐 인센티브를 계산을 해드려야 되나 하는 그런 딜레마가 있었고, 그거에 대한 좀 협의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분이랑 통화를 해보고 싶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전화를 드렸을 때 받지 않으셨고, 뭐 그래서 연락을 좀 우리한테 해달라라는 카톡을 드렸던 것까지 기억을 해요. 네. 그런데 이제 10월 10일이 다가오면서 조금 한에서 3.3% 나누니까 조바심을 좀 느꼈던 것 같고, 만 원에서 3.3% 세금을 제하면 그게 그 9,670원 그 금액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액션을 이거라도 취해야겠다라고 해서 했던 게 좀 기억이 그렇게 기억이 나요, 저는.
만약에 저희 제가 뭐 정말 임금을 그냥 빼먹고 싶었으면 사실 그 왜 9,670원을 입금을 했겠어요. 그 세금 신고도 만 원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왜 만 원을 신고를 했겠어요. 그냥 안 드리고 오히려 더 일을 더 꼬았겠지. 근데 그 금액이 그분한테 좀 감정의 상처를 드리고 마음의 상처를 드렸다는 거를 사실 이후에 알게 돼서 이후에 통화를 하면서 알게 돼서 제가 그거는 죄송하다고 제 나름대로는 말씀드렸는데 생각해보니까 아직도 그때 그 서운함이 풀리시지 않았던 것 같고 좀 그 부분은 아직 서운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 노동청 종이를 저도 이제 제 기록을 찾아봐서 찾았는데 사실 제가 직접 노동청에 가거나 그랬던 기억까지는 안 나요. 예. 그리고 노동청 분이랑 통화를 한 것도 사실은 기억이 안 나고 저는 그분과 직접 저랑도 직접 이게 불법이고 뭔가 임금 체불에 그게 있으면 혐의점이 있으면 잘못을 한 게 맞는데 정말 말 그대로 법대로 했네. 졸라 오래된 내용이고 저희가 이제 예고해드린 대로 강형욱 대표 일주일 만에 해명 영상을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 올렸습니다. 제목이요, 늦어져서 죄송합니다라는 제목이더라고요. 55분짜리 영상인데 저희가 방송 직전에 이게 올라와서 이렇게 막 편집도 하고 제작을 하느라고 좀 시간이 걸렸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자. 직원들이 가장 할 말이 많다는 부분이 바로 CCTV 문제였잖아요. 사무실을 비추는 CCTV 뭐 했습니다.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리 감시했었어요. 이 부분이 해명 방송에서도 직접 사건 반장 언급을 하더라고요. 근데 결국 한 줄로 이걸 요약하면 CCTV는 감시용이 아니었다. 그렇죠. CCTV 설치 부분이 이제 사실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강형욱 씨는 감시용도 아니고 누구든지 올 수 있고 또 훈련사들도 왔기 때문에 CCTV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그렇게 얘기하면서 CCTV가 없으면 오히려 좀 사무실이 불안하지 않느냐 반문도 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뭐 도난 방지라든지 훈련 상담 그런 것도 걔가 또 사람을 물건 하지 말라고 얘기했던 부분 CCTV 보고 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 뭐 손님 얘기도 변호하면서 이런 위주로 전해드릴게요. 이 시간에는 강형욱 씨의 어떤 해명, 반박 위주로 전해드릴게요. 예, 저희가 이제 자세한 내용은 또 뭐 월요일 날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워낙 이제 갑작스럽게 이 영상이 올라온 바람에 말이죠. 뭘 갑작스럽게 올라와? 무슨 전화할 때는 전화 안 받고 있는 상황이다. 마치 피하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줘놓고. 아니 왜 이렇게 방송을 하는 거야? 아니 좀 더 중립적으로 하면 되잖아. 좀 더 중립적으로. 다른 레칼 채널이면 말도 안 하는데 JTBC 딱지 달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나 싶어 나는. 자 그리고 이른바 막말 논란도 또 있었지 않습니까? 뭐 숨도 쉬잖아요. 안 와도 내가 얼마든지 화를 낼 수 있다. 근데 이제 조심하세요 라고 이제 큰 소리를 쳤던 적은 있고 보혜자의 개주를 놓치면 거기에 대해서는 혼낸 것 같... 특히나 그 레오, 반려견, 직접 키웠던 면봉투에 뭐 통조림, 그 스팸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스팸을 담아서 이렇게 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사실이 아니다. 직원분들이 봉지에 배변 그 봉지에 나눠서 가져간 것이다.
뭐 이렇게 또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이 강영욱 씨는 본인을 부족한 대표라고 칭하면서 또 한 분 한 분 만나서 사과하고 싶다. 나 때문에 상처받은 직원분들에게 사과하고 싶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억측과 비방에 대해서는 또 법적 대응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자, 강영욱 대표의 마지막 마무리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사과해야 되는 부분에 충분히 사과를 하고 혹시나 제가 벌을 받아야 된다면 달게 벌을 받겠습니다. 제가 정말 열심히 일하고 정말 멋진 직원분들과 훌륭한 훈련사님들이 계셨던 제가 일했던 곳을 이렇게 비방하시는 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그만 멈춰달라고요. 그리고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법적 조치도 할 계획입니다. 자, 저희 월요일날 사건 반장 본방에서 이 내용 보다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 쓰레기 악질 채널이네 진짜. 와 씨, 졸라 역겹다. 어? 아니 그 누구보다도 자기네들이 앞서 다투고 전화를 안 받는다는 둥 어쩐다는 둥 중립적으로 다루지도 않고 일개 네티즌 한 명의 그 누가 썼는지도 모르는 그 댓글을 재보랍시고 갖다가 쓰고 채널 편성 그 방송 평성을 그딴 식으로 해놓고 나서 좀 더 중립적으로 다루겠다 뭐 이런 내용도 없고 그냥 이제 강영욱 씨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아, 거대한 레카 같다 뭔가. 와, 사람 이거 봤던 사람들이 다 이제 와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전에 봤던 이 영상이 얼마나 느낌이 그런 느낌으로 방송을 했었는지에 대해서 말해주잖아. 이거 나만 느낀 게 아니거든. 어? 맞습니다. 지난해 11월 달에 이경규 씨의 그 유튜브 그 많은 훈련사분들이 계시는데 아, 이분들이 정말 그 공론의 자유로 나오시는 걸 되게 꺼려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이 제보를 얻기까지 정말 많은 설득을 해야 했어요. 왜? 강영욱 씨는 아직도 이쪽 업계에 가장 정점에 서 있는 거물입니다. 예? 만약에 본인의 어떤 그런 뭐 어떤 신상이 조금이라도 알려지거나 그러면 이 업계에서 일을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그 불안감이 이분들을 계속 침묵하게 그동안 했던 거라는 말씀들을 하고 계세요. 아무튼 강영욱 씨는 제가 지금 방송 중간중간에도 계속 새로 고침을 하면서 뭔가 좀 입장이 나오나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반응이 없습니다. 이 전 직원들이 원하는 대로 사과를 하실지 뭐 해명을 할지 저희 정말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니 니들한테 올라온 이 댓글도 한번 종합해갖고 한번 읽어라. 악플 있게 한번 해야 돼. 아 앵커 아저씨 이제 악플 있게 한번 하세요. 진짜로. 그럼 분별력도 없고 누가 쓴지도 모르는 댓글을 갖다가 제보인 것 마냥 주장입니다 라고 하면 끝나? 그런 느낌을 주면 안 되지.
저희도 정말 좀 중립적으로 저희도 전하고 싶어요. 아니 저희가 계속 지난 주말부터 오늘까지도 계속 연락을 했는데 받질 않아요. 아 왜 니들한테 해명을 하냐고. 아 이거 웃기는 것들이라니까. 이거 뭐 졸라 오만하지 않아? 아 진짜로? 어? 지금 강영욱 훈련사님 입장에서는 뭐 채널에 이제 나중에 이제 뭐 게재한다고 했는데 시간이 좀 지났는데도 아직 올라오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다음 소식 보시죠. 이게 맞지. 피드백도 없어요. 그런데 제보는 옵니다. 그러면 아니 반론을 못 받았으니까 이건 방송하면 안 돼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예? 저희 이 반론 입장 표명을 제일 간절하게 기다리는 거는 저희입니다. 예? 자, 백 변호사님. 네. 그 많은 분들이 솔직히 제보를 저희한테 계속 주고 계시는데 미쳤다 진짜로. 졸라 오만하다. 이 새끼들 욕 처먹는 이유? 강영우 고객들도 이상했다. 커피 사다 줬는데 꺼림칙. 개훌륭 결국 결방. 개통령 회사에 무슨 일? 퇴사하고 정신과 다녀. 와. 와, 이게 사람 죽겠는데? 사람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 이거. 어? 저희도 정말 중립적이고 싶어요. 아, 진짜 저희도 정말 중립적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예? 저희도 정말 죽여버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저희도 죽여버리고 싶어요. 화장실 이용도 통제당해. 와, 몇 개, 썸네일 몇 개 쪄낸 거야? 썸네일을 몇 개 쪄낸 거냐고. 미친 거 아니야? 중립적이긴 뭘 중립적이야. 죽이려고 했겠지, 그냥. 와, 골수까지 그냥 쪄먹네. 와, 그냥 해체시켜버리네, 사람을. 여시 얘기했냐? 뚫고 나온 거 맞습니다. 아니 얘네들이 여시 얘기했냐고. 그건 안 했을 것 같은데. 와, 저. 자, 앞서 저희가 이제 예고해 드린 대로 이걸 했는데 강영욱 안 했어? 뭐 얘기를 다시 리모 알아라. 벌레보다 못하다. 이에 대해서도 반박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나는 그런 말을 쓰지 않는다. 그런 말을 쓰지 않아도 내가 얼마든지 화를 내. 제보자서 그래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서로 CCTV 보고 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 뭐 손님 얘기 듣고 태도를 지적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CCTV 설치나 이 부분 관련해서는 변호사 아니 좌파 채널이건 그 좌파랑 팸이랑 한 몸체야? 그건 말이 안 되지. 그건 말이 안 돼. 그거랑은 좀 다른 것 같아.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 그럼 윤석열 정권에서도 팸이 뭐 여성 뭐야 그 여성가족부 없애겠다고 해놓고 하지도 않고 이름만 바꿔고 그런 식으로 하잖아.
아니야. 나라가 거대한 패미가 맞아. 좌우 없어, 이거는. 좌우 없고, 586 세대들이 대부분이 약간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이건 좌하고 우고 없어, 여러분들. 좌우가 없이 나라가 거대한 하나의 패미야. 중립적으로 다뤄야 될 이 채널에서 내가 다른 개인 레카 채널이거나 뭐 뻑가 같은 데나 뭐 그렇게 하면은 그렇다고 쳐. 근데 여기는 다르다고 난 생각을 해. 그래도 뉴스라면은 조금 다르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지? 와. JTBC 사건 반장은 진짜 개같이 걸러야겠다. 사건 반장은 거르는 게 맞아. 사건 반장은 이제 진짜 거르자. 개 쓰레기 같은 채널이네. 가장 중요했던 그 메신저 이렇게 보는 그 감청에 대한 메신저를 봤던 거에 대한 그리고 그거에 대한 해명이 가장 컸는데 그거는 쏙 빼놓고 다른 것들 위주로만 이렇게 다루는 게 사람들을 바보 취급하는 것도 아니고 와 진짜 좀 아주 그 야고른다 하는 짓거리들이 야고르고 뭔가 이게 굉장히 좀 사람을 이거 사과 방송 한다고 봐 여러분들 사과 방송 한다고 봐 안 한다고 봐 난 할 것 같아. 왜냐하면 여지껏 JTBC 많이 욕쳐먹었지만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니들이 제일 먼저 앞서서 강영욱 죽이기 했잖아. 지금 댓글 저렇게 달고 있잖아. 그지? 할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사과해야지. GD 때 사과했지. 강영욱한테 못할 건 없지. 해라 꼭. 자, 또 강영욱 훈련사님에 대한 논란은 뭐 이렇게 다뤄봤습니다. 굉장히 시간이 이거 뭐 한 시간 넘게 하지 않았나요? 자, 아무튼 가장 큰 어떤 화두였기 때문에 이렇게 좀 다뤄봤고.